클래식 버전이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고 2015 이상 버전은 이제 클래식 버전이 없어서 우리가 CUIX로 땡겼었죠. 근데 시험장 가면 CUIX 같은 건 못 땡겼어요. 왜냐면 USB 파일을 못 들어가거든요. 뭐 개인 노트북 들어가시면 상관이 없는데 시험장 컴퓨터에 2015, 요즘에 2015 이상도 많이 깔려있어요. 2015 이상 버전은 그냥 리본 메뉴로 되어 있는 걸 쓰셔야 되는데 뭐 별 다른 거는 별로 없어요. 어차피 어떤 캐드는 단축키 캐드이기 때문에 뭐 그 위에 뭐 클래식 버전으로 쓰든 리본면을 쓰든 뭐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저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는데 리본 메뉴는 그렇다고 뭐 사용 못하는 건 아니죠. 뭐 딱 리본 메뉴 어차피 저 위에 메뉴가 얘네들은 인벤터나 이제 맥스를 내보신 분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부터 비슷비슷하고 위에 뭐 메뉴가 바뀐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니까 우선 도면 한 개 열어볼게요.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메뉴를. 이게 클래식 버전이고, 제도 및 주석, 요 밑에 톱니바퀴 있죠? 이게 이제 새로 바뀐, 리본 메뉴죠? 근데 무의미해요.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 이제, 인벤터 보시면 인벤터에서 위에 돼 있죠? 어차피 얘네들 챙겨먹은 게 똑같아요. 뭐, 이동 자르기 있고, 뭐, 여기 보시면, 뭐, 홈에 보시면, 뭐, 스케치랑, 뭐, 있죠. 선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거. 이게 뭐, 라인 치는 거랑 똑같거든요. 원. 세상에 누가 이렇게 캐드를 클릭클릭해서 합니까? 인벤터도 아니고, 단축키로 다 하는데. 여기서 뭐, 얘가 바뀐다고 뭐, 건드릴 건 별로 없어요. 이거를 제가 한번, 이거 작업해볼까요? 저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뭐, 바꿀 게 뭐 있나? 도면 정 있고, 특성 있고, 요만, 요 두 개만 쓸 줄 알면 되지. 나머지 것들, 씁니까, 이거? 여러분,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360이고, 이건 A360 하는 거고, 이건 뭐, ADN이고, 얘는 뭐, 출력. 출력도 뭐, 풀로 누르면 되긴 되지만, 단축키 알잖아요. PLOT. PLOT 치면 되지. 이걸 누구지 또 출력해가지고, 풀로 버치를 또 누르고 있습니까? 관리. 이건 뭐, CUIX.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 하는 거죠. 요 창은 요 밑에 있죠, 여러분. 요 사용자. 여기 누르는 거랑 똑같아요. 뭐, 나머지는 뭐, 뷰. 뷰는 뭐 이거 3D 여러분 어떻게든 3D를 안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파라메틱이랑 뷰는 쓸 일이 없죠. 한번 다 안 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 칠 때는. 그 다음에 뭐 주석. 주석에 보시면 뭐 치수. 치수 이렇게 있죠. 2015부터는 이게 여기 누르시면 뭐 치수 정렬이 있죠. 근데 이것도 뭐 단축키로 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치수 넣으실 분들은 여기서 치수 넣으면 되죠. 선 정렬 이렇게. 그 다음에 정렬 이렇게 넣는 거. 뭐 나머지 다 있잖아요. 반지름 킥도. 어차피 이게 초보들에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단축키를 안 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단축키를 쓰시는 분들은 이걸 전혀 쓸 필요가 없겠죠. 이건 뭐 이건 딘 브레이크 안에 내장되어 있고 메뉴가 똑같다니까. 지선형 있잖아요. 클래식 메뉴랑 똑같아요. 뭐 이제 위 좀 아이콘수적으로 이렇게 많이 배치하는 거지. 여기서 쓸 수 있는 여기 쓰는 거는 다 안 써요, 여러분. 이거 단축키로 쓰지. 누가 이제 인벤더처럼 목깎기, 이동, 복사, 회전, 아우로 치면 되지. 이거 회전한 다음에 치고 있습니까? 안 치죠. 얘랑 얘랑 어차피 메뉴가 똑같단 말이에요. 아이고. 똑같잖아요. 똑같이 생겨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안 써요. 치수.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치수랑 달리 이건 이제 뭐 이제 새로 나온 거 2016 버전부터 새로 나온 이제 스마트 딤이라 해서 이제 인벤터랑 쓰는 방법이 비슷해요. 이 치수는 그냥 뭐 이렇게 넣으면 각도가 나오고요. 인벤터처럼 쓰는 거예요. 맞아요. 스마트 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고. 저는 둘 다 쓰긴 쓰는데 이건 도면층. 뭐 작업해 볼게요, 여러분. 뭐 이거를 우선 저는 리본 메뉴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안 써봐도 뭐 굳이 저걸 쓸 이유가 없죠, 근데. 이거 바뀐다고 못 쓰는 것도 아니고 0번으로 바꾸면 되겠죠. 레이어차가 어차피 똑같잖아요. 클래식 버전이랑. 뭐 컨트롤 C 한 다음에 우선은 제가 만든 템플릿 파일로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를 들고 왔어요. 들고 왔죠. 그 다음에 뭐 이런 해치 같은 것도 치우고 와야 되는데 해치를 치우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필요 없죠.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레이어는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만들어 놨잖아요. 모델 만드는 방법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뭐 LH도 단축키는 똑같단 말이에요. 위에 이것만 다르지. LH면 나오잖아요. 여기서 레이어 만드신 분들은 레이어 만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작업하실 분들은 뭐 나머지 거를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얘는 여기서 필요한 게 이거네요. 옮기고 얘는 지우면 되겠죠. 지우고 단축키가 똑같은데 이걸 뭐 굳이 뭐 다른 버튼이라고 쓸 필요 있나? 이렇게 얘는 레이어 현재 레이어를 0분 해놔야겠죠. 이래가지고 여기 얘네들 빨간 색상이죠. 제가 뭐 다른 나머진 안 해보고 요 한 개만 해볼게요 여러분. 어차피 똑같으니까. 아니 굳이 저걸 저기 리본맨이 뭐 그거든 뭔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단축키 캐드는 단축키라는 건데. 저 리본에서 이거 센터죠 센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귀찮으니까 그냥 미리 하면 되겠네요. 오버킬을 해야죠 여러분. 오버킬 안 했네요 제가. 오버킬을 해주는 게 좋겠죠. 중심이 여기. 이쪽도 저거를 다시 하려면 귀찮으니까 뭐 대칭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해치는 여기 넣으면 되겠죠. 해치 단축이 똑같아요. H.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냥 H가 여기 보면 해치 작성이라고 있죠. H 누르면 해치 작성이 나오는데 이게 사용 방법은 어차피 똑같아요. H 뭐 H 이게 윈도우 창으로 이게 안 뜨네요. 윈도우 창으로는 안 뜨네. 잠시만 클래식 버전을 좀 해볼게요 우선은. 클래식 버전은 이렇게 이제 윈도우로 뜨는데 이게 2015 그냥 리본 메뉴에서는 뭐 여기서는 안 뜨죠. 여기에서는 봅시다. H 엔터 누른 다음에 뭐 사용 방법은 저도 사용 안 해봤지만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패턴이 나와 있죠. 이걸 넣겠다. 이거 선택한 다음에 영역 선택하시고 그럼 이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게 좀 크게 안, 여러 개로 안 보이나요?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뭐 똑같아요. 여기서 뭐 이걸로 쓰시던가 아니면 사용자 정의로 쓰면 되겠죠. 여기서 패턴 사용자 정의 있네요. 사용자 정의 있고 이제 여기서 도면층 그대로 쓰고 이게 스케일인 것 같네요. 이게 보통 3mm나 4mm죠 그럼 바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해치가 들어가는 게 보이죠. 뭐 리스브로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들어가고요. 뭐 그냥 이제 15전에서 이제 하실 건데 H 엔터 그럼 위에 뜨죠.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이게 더 불편한 것 같아 내가 보여. 근데 윈도우 창으로 뜨는 게 더 편한 것 같은데. 뭐 이거 이렇게 한다고 뭐 바꿔. 이 축적이 3이면 이제 여기 저까지 거리가 이게 보통 3mm로 보시면 돼요. 국가시험에서 한 3 정도 띄우죠. 그다음에 엔터 치시면 들어가죠. 똑같죠. 똑같아요 여러분. 나머지 작업들도 뭐 해볼게요. 여기서 얘는 뭐 반만 있으면 되겠죠. 요거는 늘려야겠죠. 요거는 다시 그리고 여기 해치 넣으면 되겠고 여기는 중심선 그려야겠죠. 얘는 센터선이겠죠? 센터선? 그 다음에 여기 뭐 4mm 정도 주고 레이어 바꾸면 되겠죠? 여기 노란색이죠 얘는. 이렇게 2mm 띄우고 얘는 커피하면 되겠죠? 이게 밑에
그 다음에 얘도 센터선을 바꾸시면 되겠죠. 조립용 못다기는 표시 안 해줘도 돼요, 이게 여러분. 그 다음에 중심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얘 중심에서 여기까지 선 있어야겠죠. 이건 잘라준 다음에 씌워주시면 되겠죠. 얘는 센터선. 여기 있네요. 안 나오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1번 누르신 다음에 얘는 뭐 축적을 좀 줄이면 되겠네요. 0.5 정도. 얘도 이렇게. 요것들은 레이어가 0번이죠. 0번. 그리고 얘도 0번. 이거는 뭐 브레이크로 잘하면 되겠죠. 다음 축이 똑같기 때문에 뭐 저거 리본이든 클래식이든 안 중요해요. 여기서 뭐 어차피 여러분 이거 여기 쓸 거는 도면 친구 여분이 없거든요. 뭐 이래 가지고 옮겨 볼게요. 치수를 넣어 볼까요? 뭐 단 재단축 쓰신 분들은 치수를 이렇게 바로 단축키로 넣을 수 있겠지만 안 쓰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치수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스마트 딤이에요. 새로 나온 이제 인벤터 2016인가 2015 전부터 새로 나온 지수인데 이게 2016은 너무 보급가라서 제가 잘 생각하지 않은데 2017에서는 그나마 렉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옆에 보시면 선형도 있고 뭐 정렬도 있고 지름도 있고 막 있죠. 근데 요거는 그냥 만약에 여기 찍었죠. 그럼 얘 전체 지수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인벤터랑 똑같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벤터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죠.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뭐 어떻게 돼? 각도가 나와요. 한마디로 요 한 개로 다 넣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 한 개로. 그래서 저는 다축키를 뒤로 바꿔 쓰긴 쓰는데 저거를 이걸로 넣으시면 돼요. 선택한 다음에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지수를 여기서 뽑아볼까요? 이렇게 뽑으셔도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뽑아도 되고 누른 다음에 뽑아도 돼요. 원투 안 찍고 그 다음에 엔터 하신 다음에 계속 실행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뽑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딤 스페이스는 제가 단축키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요 위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어딘가 있겠죠. 여기도 퓨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니까. 이게 주석이 있겠죠 아마. 주석에 보면은 여기 있네요. 공간 조정. 주석이 있죠. 공간 조정. 선택한 다음에 다 선택하고 이제 8. 이게 이제 딤 스페이스예요 여러분. 공간 조정. 여기 주석이 있네요. 리본 메뉴에는. 됐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DED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하시던가 아니면 뭐 리셋 같은 걸 쓰시던가 이렇게 해서 나머지 넣으시면 되겠죠. 이거 지수 바꾸는 건데.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지수들은 넣으시면 되겠죠. 뭐 반지름 넣어볼까요? 반지름은 여기서 만약에 치수 누른 다음 얘는 그냥 이게 이제 스마트 딤이라서 그냥 찍으면 2015년부터 그냥 찍으면 반지름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여기 찍으면 반지름이 나와요. 한마디로 한 개로 다 넣을 수 있어요. 이거 한 개로 여기 찍으면 반지름이 나오는 거고 이런 찍으면 얘 높이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능이 한 개 더 있는데 이제 요거는 실행시킨 다음에 요 밑에 선을 찍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 거리점까지. 얘는 여기 찍으면 안 되고 만약에 요 위에를 찍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치수가 이렇게 딱 나와요. 아시겠죠? 뭐 무슨 말이냐면 선 이렇게 한 개 있으면 이제 누른 다음에 여기 찍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돼요. 이건 또 바꿀 수는 있어요. 이건 또 뭐 지수 누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밑에 있죠. 뭐 만초 밑에 명령어가 뭐 기준선 각도 막 이렇게 돼 있죠.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택해서 볼까요? 이게. 자, 선택해서 우선 실행을 시킨 다음에 해야 되네. 기준선 계속 정렬 이렇게 돼 있죠. 이거 B 눌러 볼게요. 기준선. 그럼 여기 이런 기준선 올라와요. 기준선. 다시 해볼까요? 기준선 말고 옆으로 계속하겠다. 그럼 누른 다음에 기준선 말고 계속을 누르죠. 밑에 C. 요거 누르면 이제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수를 넣겠다. 만약에 이런 지수 한 개 넣고 얘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준선을 누르면 얘가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높이 값을 넣을 수 있다 그 말이지. 이 간격을 띄어 가지고
됐죠? 나머지는 뭐 다 똑같죠, 여러분? 뭐, 띔 스타일, 이거는 치수 관리 스타일 누르시면 되고, 일단 좋기. 그 다음에 뭐, 글자도 마찬가지죠. 글자도 주석이 있겠죠, 아마. 주석에 여기 있죠. 여러 줄 문자, 뭐 이런 식으로. 단 일행 여러 줄 문자. 여기에서 고르시면 돼요. 스탠다드도 있고, 문자 스타일 관리자. 문자 스타일 관리자 어차피 얘네들 단축이 똑같아요. ST 아닌가요? ST. ST 치면 나오죠. 굳이 주석에 가서 안 누르셔도 돼요. ST에서 글꼴을 정리하시면 되고, 레이어는 저기서 하시면 되고, 됐죠? 뭐, 딴 거 없죠. 그 다음에, 요 끝에 거는 뭐 연관으로 바꾸겠다. 출력을 안 할기라고. 그럼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는 뭐, 데프 포인트로 바꾸면 되고, 이거는 뭐 하늘색이었죠. 요거 하늘색은, 요거 하늘색 바꾸라고 했죠. 요건 여기서 바꾸시면 되겠죠. 하늘색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있네요. 하늘색. 나오죠. 하늘색. 여기서 바꾸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리본 메뉴든 뭐 클래식 메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캐드 명령어를 잘 쓰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에 뭐 지지선 해볼까요? 지지선. 지지선은 그냥 L이 누르시면 되잖아요. 단축 있잖아요. L이. L이 한 다음에 이런 데 찍으시고 이렇게 뭐 찍고 그 다음 점 뭐 엔터 한 다음에 여기 글자 보관 3.5죠. 그 다음에 뭐 단면뷰. 단면뷰 뭐 A-B 이렇게. 이렇게 되면 자꾸 늘리시면 됩니다. 앞으로. 됐죠? 단축키는 지선 L이 쓰면 되죠. 단축키 L이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 있는 거 쓰려면 여기 있는 거 별로 추천드리지 않지만 여기 또 있네요. 지선 이렇게. 됐죠? 근데 얘는 이제 저 위로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보통 L이 쓴다고 했죠. 이거는 보통 이건 저걸 쓸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단축키 L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또 문서 편집 딱 여기 써야 되는데 귀찮게 만들어놨어 이게. 여기서 보면 또 다른 면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들어가서 또 숫자를 바꿔, 레이어도 바꿔야겠네요. 이거는 레이어가 안 먹네. 저거는 노란색이 뭐 이렇게 노란색 바꾸면 되겠죠. 위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L이 쓰시면 돼요. 다 줄게. L이 바로 실행되는데. 이렇게 해서 뭐 위에 있는 것들은 뭐 다 알아봤네. 이거는 뭐 길이 분할이나 그런 것들이고 이거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사용 안 하시는 것들은 또 사용 안 해요. 이건 내나 뭐 레이 ISO나 레이 뭐 그런 거죠. 레이 온, 레이 오프 이것도 단축키로 만들어 쓰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필요 없겠고 그 국가시험에서 이걸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그 다음에는 뭐 없죠. 끝이에요. 이게 끝. 아시겠죠? 그러니 제발 시험장 가서 이거 클래식으로 안 바뀌어서 뭐 시험을 못 쳤어요. 그딴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메뉴가 바뀐다 해서 프로그램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인터페이스 위에 그냥 어디 그게 바뀌는 거지. 얘네들이 뭐 이 메뉴 여기서 뭐 3D로 바꿨다 해서 3D 모델링을 바꿨다 해서 3D 모델링 할 때 쓰는 거죠. 이거는 어차피 똑같아요. 3D 모델링 바꿨다 하더라도 뭐 3D 모델링 명령어 바뀌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3D는 여러분 또 안 하잖아요. 국가시험에서 뭐 이걸로 쓰든 이걸로 쓰든 아니면 뭐 클래식으로 쓰든 노트북도 가시면 클래식으로 쓰시면 되겠고 뭐 시험장 컴퓨터가 이제 클래식이 뭐 시험장 컴퓨터로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이걸로 그냥 쓰시더라도 뭐 기본 단축키 마시면 시험 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한번 도면층 특성 이거에서 레이어 만들고 요거뿐이 안 써요. 시험 칠 때는 진짜 거짓말 치고 요거 말고 딴 거 쓸 거 있나요? 딴 거 쓸 거 없잖아요. 이것만 이것도 똑같잖아요. 어차피 아시겠죠? 주의해야 될 점 뭐냐면 요 밑에 메뉴파 있죠.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초기화 시키시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이제 화면이 좀 넓어지고 좀 보기 편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라 보기보다는 이게 이제 저는 이걸 왜 안 쓰냐면 이게 한 번씩 마우스 오른쪽 엔터가 잘 안 먹어요. 한마디로 뭐 L하고 이제 마우스 오른쪽 눌렀죠. 그럼 지금 실행이 되는데 한 번씩 이제 L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도 이제 한번 실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두 번 눌러도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이게 투명해서 쓰지 마시고 그냥 밑에 이렇게 딱 붙이시면 돼요. 딱 붙이죠.
그 밑에 명령창으로 들어가죠. 요렇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뭐 마우스 오른쪽 엔터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에러가 없어요. 한마디로 한번 클릭해서 안 내리는 거의 없어요. 한마디로 요게 딱 붙여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요것만 유의해 주셔가지고 쓰시면 뭐 별탈 없겠죠. 이걸 위에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고 여러분. 위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서 뭐 아래 위에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시면 되겠죠. 클래식 버전을 쓰는 이유는 뭐 딱 한 가지예요. 뭐 2D 할 때는 뭐 그렇게 뭐 저걸 리본 메뉴를 쓰든 어차피 단축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거의 없고, 뭐 클래식 메뉴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3D, 이 보면 전부 다 3D 명령들이, 3D 명령어들뿐이 없어요. 전부 다 3D 명령어들이죠. 제가 뽑아놓은 게. 2D는 뭐 툴바로 만들 게 없어요. 얘뿐이 안 쓰거든요. 얘랑 얘네들. 이들 뿐이 안 쓰죠. 뭐, 딤, 요 정도? 이거는 뭐, 딤 어차피 단축이 다 쓰니까 이것도 굳이 필요가 없고, 그게 다 3D 명령이기 때문에, CAD 3D를 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지. 뭐 2D 할 때는 이게 리본 메뉴든 클래식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뭐, 혹시나 시험장에서 이제 리본 메뉴를 꼭 써야 된다. 클래식을 못 쓰니까, 시험장에서 2014 이상 버전은 클래식이 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본 메뉴를 한번 해보셔도 여러분들이 뭐, 별 차이 없다는 걸 직접 써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